오늘 말씀의 제목이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십자가를 자원해서 기쁨으로 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강압에 의해서 지었다는 말이죠. 사실 십자가는 우리가 억지로 질 수 있는 십자가도 아니고 우리가 기쁘게 자원해서 내가 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도 아닙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흠없는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지신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단회적인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해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효험이 나타나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힘든 일, 어려운 일, 그것을 다 짊어진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순환철만 되면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겠다고 손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고 또 실제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런 행사를 하는 그런 지역과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체험합니다. 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부질없는 고통이죠. 그게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에 도움이 되겠고 또 우리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건 아주 부질없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잠시나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실제로 대신 짊어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특별히 주님께 위로가 되는 사역이 있잖아요. 주님께 기쁨이 되고 실제적으로 주님께 뭔가 기쁨을 드리고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역을 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아주 오랫동안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 타이밍, 그 순간을 아주 잘 선택한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짧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줄 모르고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자리다툼이라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준비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제자들이 그 여인을 비난하자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여인을 변호하시고 선한 일을 했다고,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이렇게 위로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칭찬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바로 이렇게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타고 가실 나귀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주 기쁨으로 나귀를 내어드린 그 나귀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나귀를 기쁨으로 내어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또 예루살렘 입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무덤을 준비하셨습니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린 요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일이 바로 십자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이 시대에 우리는 십자가는 질 수 없습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대신 질 만한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와 유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힘든 교회 일을 한다고, 내가 물질에 조금 손해를 봤다고, 아이고 십자가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어떤 분이 막 급하게 마을버스를 타러 뛰어다니다가 확 넘어지셨어요. 무릎을 까졌는데 우리 권사님 아이고 힘드십니다 하고 버스에 올라갔는데 권사님 많이 아프세요? 어떻게 참을만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내가 이걸 못 참겠습니까? 그랬대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십자가 하면은 너무 고통, 이 고통이라는 것과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할 때 그 고통에 너무 깊이 우리가 관여하려고 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짊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는 이 고통이 주어진다고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꼭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시대에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이 고통의 십자가, 눈물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십자가라고 믿어진다면 내가 기쁨으로 지겠습니다. 억지로라도 내가 지겠습니다 하고 결심할 수 있는 날이 된다면 우리 주님께 위로가 되고 정말 기쁜 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형장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한 60kg에서 7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인들이 자신의 매달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직접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 잔인한 일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도저히 질 수 없을 만큼 쇠약하신 상태가 되었습니다. 취조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더 이상 질 수 없을 정도로 쓰러지셨습니다. 이제 이 골짜기로 올라가는, 이 갈보리로 올라가는 이 길이 14장소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봤지만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가 없습니다. 14장소가 있는데 그 14장소는 다 어떤 작은 사건들이 기록된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쓰러지셔서 십자가를 도무지 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구레네 시몬에게 넘긴 이 장소가 제5장소라 그래요. 그곳에서 쓰러졌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포악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사정 봐줘서 젊은이 일로 와 십자가 좀 줘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어나라고 채찍으로 맞혔을 거예요. 야 어디 꾀를 부려, 일어나,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 지어 하면서 채찍을 막 때렸을 겁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아파서라도 일어날 텐데 이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쓰러져 계시는데 계속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포악한 로마 군병조차 아 예수님은 도저히 질 수 없구나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건장한 청년을 붙들고, 야 네가 대신 지어라. 처음에는 극렬하게 반항했겠죠. 내가 왜 집니까? 내가 죄인입니까? 그래도 강압적으로 이 십자가를 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했는데 이 구레네 시몬은 사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구레네라는 것이 북아프리카의 지금 리비아 트리폴리라 그래요. 리비아의 트리폴리 그 수도인데요. 그곳에서 사는 사람이 오늘 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목의 사회니까요. 그리고 트리폴리,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에서 사시는 그런 아프리카 사람과 결혼했을 것이다. 당시에 실제로 역사학자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 아프리카로 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가서 살면서 결혼한 것이죠. 그래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교육을 받은 그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먼 거리 800km나 떨어진 곳에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왔다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덜컹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연한 일이다.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도무지 1순위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나가는데 잡았다. 지나가는데. 여러분 영화를 보면 그 엑스트라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엑스트라. 예. 엑스트라는 그 극 중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가운데서도 더 비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화면에 얼굴이 안 나옵니다. 지나가는 사람 1, 2, 3, 지나가는 사람 1, 2, 3예요 이 사람은요 그냥 들어. 야,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영화, 연극 이런 것들을 전공까지 하고 오랫동안 연예인 수업도 받고 연기 수업도 받았는데 뭐처럼 출연한 영화라는데 옆모습 이렇게 살짝 보이고 지나가니까 얼마나 아쉬워요. 그래도 나 영화 출연했다고 살짝 얼굴도 보이고 싶어서 살짝 고개 돌리면 커트 커트 얼굴 나왔어 커트야. 이런 인물이 지나가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바로 그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제자들도 있었을 거고 그 근처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수많은 고침받은 병자들도 있을 거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을 건데 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지 않으시고 지나가는 사람 800km 떨어진 곳에서 온 아프리카 사람을 왜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 신비 중에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교훈은 십자가는 내가 지고 싶다고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억지로 질 수밖에 없는 게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억지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질 수 있는 거, 선택해서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존재 자체가 억지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져야 되는 십자가가 뭔가? 오늘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십자가요. 억지로라도 져야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청년들 사명이 있다고 얘기하고 비전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런 직업을 갖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비전이 아니고 사명이 아니다. 그것은 직업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는 직업관이지 그건 사명이 아니야. 사명과 비전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명의 십자가는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지어야 되는 것이 사명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가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금 잘 치고 있는 분은 참 감사하지만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금 거부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조금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시간이 되어지면, 조금 제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제가 좀 시간이 좀 한가로워지면 그때 이 사명 내가 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인 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반드시 언젠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란 건 알고 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라면서 미루고 있는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져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라고 요나 선지자를 딱 택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결국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는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감당하고 나서도 불평불만이 가득했어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사명을 완숙해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한 시간이라도 더 건강한 나이에 할 수 있는 나이에 여러분 감당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구레네 시몬을 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우리가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분을 잘 쓰실 것 같아, 하나님은 이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 같아, 우리 교회 이분이 정말 중요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분들만 쓰시는 게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드리자면 저희 교회에서 매번마다 행사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농어촌 선교사님들을 돕는다든지 또 목회자들을 돕고 또 어린이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에 거의 우리 여러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를테면 농어촌 목회자님들 이번에 10가정을 돕습니다. 50만 원씩 10분을 제가 선착순 지원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벌써 10년 이상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 선교회 임원들과 저는 할 때마다 이제는 당연히 그럴 줄 아는 게 너무 신기해요.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는다는 거. 예. 좀 많이 남아가지고 좀 챙기면 좋을 텐데 많이 남은 적이 없어요. 모자란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경악을 금치 못해요. 작년에도 다 천만 원 넘는 돈을 쓰고 나서 쓰니까 나중에 3만 몇천 원이 남더라고요. 여러분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매년마다 헌신하시는 분은 두세 명밖에 없어요. 항상 사람이 다 바뀌는 거예요.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분께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불순종해. 그럼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분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명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순종 안 하면 이 일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권력 있는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왜?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물질 주십시오. 쓰임받기 위해서 권력 주십시오. 쓰임받기 위해서 건강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몸, 약한 몸, 이 없는 몸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저는 때로 생각해요. 아, 정말 목회자, 목사가 된 것이 나를 살리는 것 같구나. 목사,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누구 못지않게 노는 것만 좋아해요.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쉴까? 하루에도 12번씩 놀 생각만 해. 제가 토요일 날 엊그제도 신방 가면서 신촌 딱 지나가는데 이런 세계가 있더만요. 야, 그 화려한 거리, 그 수많은 사람들, 거기 끼어야 될 사람이 여기 있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나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강단에 안 서면 누가 쓰니?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끌려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명이 제게 복이 되고 제 영혼을 지키게 되고 제 삶을 지키게 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끌려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억지로라도. 어떤 분은요, 점잖은 분인데 등록하셨어요. 아, 참 고맙습니다. 등록해 주셔서. 그랬더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정말 교회 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하도 쫄으니까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왔대요. 가정의 평화를 지키든 지구의 평화를 지키든 어쨌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더 웃긴 분 봤어요. 어떤 분은 10년 이상 박대를 하셨어요. 교회 나간다고 얼마나 박해를 하셨는지 이 아내가 눈물 없이 교회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교회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기쁜 게 아니라 감시하러 데려다 준 거예요. 감시하러. 이 여자가 교회 가서 뭔 일이 있나. 그래서 감시하러 와가지고 싹 교회 둘러보고 여기가 교회 이단이 아닌가 막 조사도 하고요. 막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가 나중에는요, 주차장에서 기다려요. 주차장에서. 그렇게 16년 만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감시하러 오든 주차장 교인이 됐든 간에 와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신앙인이 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교회를 잠깐 방문했었습니다. 바로 지지난주에 방문했는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런 경비실 같은 박스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흡연실 이렇게 써있어요. 교회에 남편들이 와가지고 아내 들여다보내고 담배 피고 기다리다가 나오면 모시고 가라는 거예요. 또 한 시간 못 찾는 사람 가서 팍 피고 예배드리고 또 나서 팍 피고 집에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뭐 그 정신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있게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억지로 오게 된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자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을 그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사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야 될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뽑는다면 1순위는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 같은 사람이 들어야 돼요. 다 주님을 버린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보이지 않아요. 또 주님의 왕이 되시면 한편에 좌편에 저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해야 될 두 제자는 또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살려주신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 모두 다 없는 그 마당에 800km 떨어진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원하지도 않는 그에게 십자가를 덜컹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억지로 진 사명의 십자가인 것이죠.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님이 되는 게 꿈입니다. 제가 좋은 직장도 갈 수 있었고 제가 좋은 학교도 갈 수 있었고 제가 또 이렇게 돈도 많이 버는 일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다 버리고 신학교 왔습니다 하는 사람 100명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아요. 불순종해서 달아나고 또 달아나니까 망가지고 깨지고 병들고 아프고 부도 나고 이래가지고 전부요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래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거의 다 신학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명의 십자가는요 거절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할다면 순간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의 십자가를 짓지 않으면 사명의 십자가를 짓지 않으면 너는 불충한 종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명의 십자가는 꼭 내게 주신 십자가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십자가로 알고 그 순간 아멘하고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지어야 되는 것이 이 사명의 십자가인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이 십자가를 대하게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특새가 시작됩니다. 특새 특새 아시죠? 참새, 뱁새도 아니고 황새도 아니고 특새가 뭐냐면 특별 새벽 예배를 특새라 그래요. 특별 새벽 예배를 나는 너무나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왔군요 하고 나올 사람 한 분도 없는 거 제가 알아요. 또 일주일간 잠과 피곤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하지만 억지로라도 주님의 고난주간에 내가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억지로도 나오다 보니까 내 아팠던 몸이 떠나가고 치료받고 그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다가 방언받고 억지로라도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은혜받는 자리로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를 해도 교사를 해도 교회 청소를 해도 예배위원, 봉사위원 어떤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드려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날마다 드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처음에는 좀 기쁨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래 하다 보면 갈등도 있고 마찰도 있고 또 내가 이걸 왜 하니? 내가 포기해야지. 아유 내가 전에 교회에서 뭐 깊이 있게 뭔가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서 내 교회 옮겼는데 여기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목회자가 뭔가 부탁을 하거나 교사하십시오 뭐 부탁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감동이 올 때 순종하겠습니다. 그 감독님은 평생 안 올 거예요. 평생 안 올 거예요. 신앙도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순종. 이 사명의 십자가를 내가 사명으로 알고 힘들어도 갈등이 있어도 손해가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일이 생겨도 짊어져야 이것이 사명의 십자가죠.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무슨 사명의 십자가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골란다고 이것도 사명의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 원청께서 제일 힘든 일이 뭡니까? 아무도 하기 싫은 일이 뭡니까? 그거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그래도 사명의 십자가는 아니에요. 고통과 연관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기쁨이든지 슬픔이든지 힘들든지 쉽든지 상관없이 내게 주신 것이 사명의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이 억지로 지는 십자가는 축복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교의 영적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안디옥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나 사람 루기오와 이런 글들이 나오는데요. 바나바는 알만한 사람이죠.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사람 아닙니까?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죠. 그 바나바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니그로, 흑인이란 뜻이죠. 흑인인 시므온은 시몬이란 말입니다. 흑인인 시몬이 있었어요. 혼혈하죠. 유대인 어머니와 아프리카 사람 사이에 낳은 이 구레네 시몬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준 다음 인물이 나와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연이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위대한 선교사 리더가 있었는데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었고, 구레네 시몬이 그 먼 거리에 있는 자기 동네에 이 구레네 사람, 자기와 같은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를 친구를 전도해서 같이 교회의 리더로 삼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연하게 한번 십자가를 졌던 그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바뀐 것, 그의 삶이 바뀌고 천국의 축복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이 구레네 시몬이 교회 지도자로 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했죠. 특별히 베드로 같은 사도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자기를 조금 무시하는 얘기를 하면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이랬답니다. 어깨를 여기 좀 만져보세요, 그랬대요. 여기 좀. 그럼 베드로가 왜 하면 만지면, 제가 이래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어깨입니다. 저 무시하지 마세요. 그럼 베드로가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랬던 전설이 있어요. 전설.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그런 흔적, 어깨의 흔적은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하세요. 우리 원천교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저희들이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님이 저 충청도 그 산골에 있는 그 교차로에 보면 교회 하나 크게 보이죠? 네, 보이는데 그 교회 우리 할아버지가 지신 거예요. 그거 우리 할머니가 정말 논 팔고 밥 팔고 지신 거예요. 우리 큰할아버지는요 순교자셨어요. 일제에 한 거하고 공산주의 한 거 하다가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십자가를 지는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래도 과거에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지만 제가 주님의 마음에 위로를 드리고자, 주님의 은혜를 갚고자 제가 그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했던 그 자랑스러운 십자가의 흔적이 하나라도 지금 간직하고 있는가? 지금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후벼파는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고는 우리는 말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많이 거절해왔던 것이죠. 그 찬스들을 엄청나게 놓쳐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십자가를 졌어야 하는 건데, 그때 지지 못한 십자가는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이 제 오장소에서 쓰러지셨을 때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간은 다 지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를 축복의 십자가로 알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지고 자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후손이 받은 복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구레네 시몬이 먼저 나오지 않고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좀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죠. 흘러가지고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인데 이 루포가 이 교회의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다 알만한 유명한 인물이란 뜻이죠. 이제 죽이기 전도된 거예요. 아들이 더 유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아버지가, 너 알아? 이분의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이시란 분 아니냐, 그랬어요 하고 이제 놀라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루포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로마서 16장 13절이 나와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나오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다음의 인물이라고 말하는 당시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향하여 당신은 나의 어머니십니다. 어머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권사님들이요, 우리 원천교회 장로님들이요, 우리 원천교회 나이 많으신 어르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요, 나의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나의 아버님 같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이분은 내 어머니 같은 분이야. 이분은 내 아버님 같은 분이야.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을 끼치고 얼마나 너그럽고 온유하게 살았겠어요. 평생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받았다고 얼마나 간증하면서 희생하며 순종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았겠는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래서 저는 씨를 뿌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씨를 뿌리는 거. 농부가 아무리 굶어 죽게 되었어도 그 종자를 먹을 수 없어서 그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대단한 헌신이고 희생이고 아픔이지만은 이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내일 나와 내 자녀들이 먹을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신기한 것 중에 신기한 거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무질서하고 이렇게 엉망이고 이렇게 전쟁의 위험 속에 있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고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럽고 문화가 타락했는데 어떻게 나라가 그래도 세계에서 10번째, 11번째 잘 사는 나라로 계속 지탱하고 있는가? 이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위하여 피를 뿌린 순교자들의 피가 아직도 식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 시골교회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십리길, 이십리길 걸어와가지고 교회 종치고 그 차가운 마룻바닥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이 나라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주의종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또 저 산꼭대기 올라가서 절벽에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을 막아달라고 두 손 들고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덕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그 어르신들의 그 눈물의 땀만 자랑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이 시대를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십자가 지지 않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영광과 십자가의 수혜들은 받아가면서 십자가를 더 이상 지기를 꺼려하는 시대가 이 시대요, 배역의 시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내게 주신 이 십자가를 축복의 십자가로 알고 잘 감당하신다면 우리 주님께도 위로가 되고 우리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기 십자가 하나 딱 내놓고 진짜 십자가 치라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누가 교회에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그 수모를 당해가면서 그 손해를 봐가면서 소리 소문 없이 짊어지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 존재 자체가 억지로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억지로 지어지게 된 십자가를 거절하는 자와 짊어지는 자로 나눠지는 것이죠. 이것을 사명의 십자가로 알고 짊어지고 축복의 십자가로 알고 짊어졌을 때 그 복을 이 구레네 시몬이 받은 복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천가정 모두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잘 지어서 이 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